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텐트촌이 생겼다. 서울역 노숙인들은 매년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만 텐트가 설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이다. 28일에는 호라살과로 뉴스일 닫는 호라살과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역 광장에는 인근 교회에서 지원한 텐트 총 35개가 설치돼 있다. 텐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11월 처음 설치됐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으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자리가 부족해 재택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이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에 감염된 노숙인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주변 노숙인들이나 시민들에게도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서울역 파출소 소속 박아론 경위는 확진된 아저씨, 노숙인들이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 보호 가능한 시설이 없었다면서 구청, 보건소, 노숙인 시설 모두 수용이 안 된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임시방편으로 교회에서 텐트 3개를 후원해 설치했다.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하루에만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역 광장에서 확진된 노숙인은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확진 노숙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텐트는 노숙인 동사를 막기 위해 계속 활용되고 있다. 텐트는 현재 35개로 늘었다. 박경민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날씨가 풀리면 텐트를 치워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설치했는데 다들 수긍했다며 주로 여성 등에게 우선적으로 텐트를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저씨, 노숙인들도 코로나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아저씨들 사이에서 광장에서 술 먹지 않고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자는 내부 규칙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폭증세가 꺾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이 늘어나면서 노숙인들의 격리대기 사례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민은 이미 많은 아저씨, 노숙인들이 확진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했기 때문에 서울역 광장 노숙인 수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했다. 주변을 지나가던 35세 여성 A씨는 인도적으로 추운 것보다 따뜻하게 텐트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비씨, 60대는 다들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텐트가 있어 다들 따뜻하고 좋은 것 같다. 코로나 걱정도 덜 되고라고 말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활동가는 11월부터 재택 치료가 원칙이 되었지만 홈리스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홈리스뿐만 아니라 모두가 확진이 된 경우 격리가 가능한 공간,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11월에는 거리에서 노숙인이 재택치료 기간이 끝나 격리 해제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방역당국은 심지어 길에서 이분에게 체온계 등 방역키트를 제공했다며 황당해했다. 서울역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도 다들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따뜻하고 좋은 것 같은 같다라고 전했다. 70대 남성 노숙인 C씨는 따뜻하고 코로나 걱정이 안 돼서 좋고 걱정이 없다고 전했다. 노숙인 D씨,
32는 여전히 춥고 잘 때 방음이 안 돼서 불편하다면서 다른 노숙인들이 텐트 이용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인근을 지나가던 60대 시민 이씨는 노숙인들이 겨울에 텐트 남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우나라며 보기 좋고 코로나 걱정도 덜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해밍웨이 앤 루즈온 케이아.